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월 12일 일일 수능 어법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햇살이 아주 따스러운데 바람이 몹시 차갑네요. 자, 그럼 먼저 실외 등 통 해보겠습니다. A young officer who was wounded during the war met and later married one of the nurses who took care of him. One day he heard some people speaking about himself and his wife. They said it was lucky for her that he was blind, since he would never have married such a homely woman if he had had eyes. He walked toward the voices, saying, I overheard what you said, and I thank God from the depths of my heart for the blindness of my eyes. That might have kept me from seeing the marvelous worth of the soul of this woman. She is the most noble character I have ever known. If her features are such that they might have masked her inward beauty to my soul, I am the great gainer by having lost my sight. 자, 잘 쉐도잉 해보셨습니까? 네, 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마리의 후그라니까 그 젊은 장교는 그런데 그는 후라는 개념이요. 왜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해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으니까 네,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절에 그렇죠. 동사에 모두 지배하고요. 그렇죠. 수와 네, 수동태 능동태를 지배한다는 거죠. Blind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눈이 먼 이라는 형용사도 있지만은요. 동사로 쓰이면 눈을 멀게 하다. 그래서 BPP, 눈이 멀게 되었다. During the war, 전쟁하는 동안에. 그리고 콤마 뒤에 매트가 이제야 영 앞뒤수의 동사가 나온 거죠. 콤마와 콤마 사이는요. 그렇죠. 그냥 부연 설명하는 관계대명사의 일명 계속적 용법이죠. 자, 매트하고 엔드로 연결됐네요. Later married. 매트하고 married가 타동사 병렬이네요. 만나서 나중에 결혼을 했다. Married. 얼마 전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타동사입니다. 누구를 결혼하다. 타동사예요. 자,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One of the nurses. 간호사들 중에 한 명과요. 어떤 간호사? Who took care of him입니다. 그를 보살펴 주었던 간호사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he heard 나옵니다. 그죠? 주어 다음에 heard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지각동사가 되겠습니다. 지각동사가 나오고요. Some people 나오죠. 네, some people. 이것이 목적격이죠. 명사는 그 자체로 격이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eaking 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목적격 부호가 되겠습니다. speaking. 맞나요? 이렇게도 되죠. 어떻게 됩니까? 지각 목적어 현재 분사. 지각 목적어 동사 원형.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와 목적 부호자는요. 그죠? 주술 관계가 성립합니다. 얘가 얘를 능동으로 하면 이렇게 동사 원형이란 현재 분사를 쓰고요. 예를 들어서 some people이라 그가 주어니까 his name 자신의 이름이 부르는 게 아니겠죠? 네, 불리우는 것을 누군가에서 불리우는 것을 들었다면 그렇죠. 네,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의 관계는 수동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주세요. 지각 목적어 목적보 자리에 능동일 땐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 수동일 때는 PP를 쓰더라. 그래서 여기는 잘 쓰였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무엇에 대해서 그 자신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It was lucky for her. 그녀에게는 행운이었어. 뭐가 된 이가가 He was blind.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게 장님이었다는 게 행운이었어. 왜요? Since. 왜냐하면이죠. 네, 부사절입니다. Since. 왜냐하면 He would never marry such a homely woman if he had had eyes. 자, 묶어보죠. If he had had eyes. 그렇습니다. If 다음에요. He had had. 그죠? 헤드 PP가 쓰였네요. if절이 있고요. 앞쪽에 물론 주절이 있지만 그죠? 네, 앞쪽은 he would never marry입니다. he would never marry. 자, 뭐가 떠오릅니까? 가정법이 되겠죠. would never marry. 조금 이상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보신 겁니다. 왜요? 가정법의 공식이 떠올라야 되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헤드 PP라는 과거 완료가 나오게 되면은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다? have pp가 나온다라는 게 공식입니다. 가정법은요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 사실은 뭐였습니까? 그가 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가 눈을 eyes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as he didn't have eyes가 되겠죠. 이걸 직설법으로 바꿔보면요. as he didn't have eyes.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과거 사실, 부정적인 사실을 가정법을 사용해서 과거 완료로 바꿔줬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는 거죠. 눈이 있었더라면 뭐? 그렇죠. 여기서는 would never marry는 지금 결혼 결코 안 할 텐데 그러면 과거 사실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정답을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He would never have PP로 고쳐야죠. 왜요? Have married. 공식에 맞춰야 됩니다. 조동사의 과거가 오고 have PP가 왔다. 그런데 부정이다. 그래서 여기 부정어가 딱 들어간 거죠. Not나 never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 그리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하고 have PP가 온 거죠. 가정법은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사실은 뭐였습니까? 그가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요? He married겠죠. He married. 이러한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이렇게 써준 거죠. 그가 눈이 없었기 때문에 즉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와 결혼을 했는데 그걸 뒤집으니까 그가 눈이 있었더라면 그는 결코 그녀랑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여자예요? Such a homely woman. Homely 가정적인 그죠? 소박한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쓰였나요? Ugly죠. 못생긴 겉모습이 못생긴 됐습니까? 정답은 네 3번이었습니다. 잘 풀으셨나요? 그래서 그는 걸어갔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말하면서 그랬죠. I overheard. 저는 엿들었습니다. What you said. What가 뭐라고요? 그렇죠. 관계대명사. 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그래서 w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임을 지난 시간에 했나요? 지난 시간에 했나요? 그렇죠. Overheard라는 것에 엿들었습니다라는 것의 목적어가 일단 필요로 하고요. 그죠? 그리고 what you said 뒤를 보면 you said라는 것에 역시 또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찾아야 되느냐? 선행사와 그죠? 때로는 the thing이나 things가 돼서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의 목적격이 합쳐졌으므로 첫 번째 명사의 역할인 목적어, 두 번째 대명사의 역할인 목적어 그것을 같이 해주는 what가 딱 맞죠. 의문사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렇죠. 것, 점. 바로 해석을 하죠. 여러분이 당신들이 말하고 있던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야? I thank them. 생각이 아니라 thank them 해보죠. Thank you 하는 것처럼 thank God. 저는 신께 감사드립니다. From the depths of my heart. 제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깊이 감사합니다. For name 해보죠. Thank 목적어 누구에게 감사하는데 무엇으로 Thank you for coming 그죠? 와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이죠.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The blindness of my eyes 제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요. That 근데 어떤 거예요 그게? 바로 might have kept me might have pp 목적어가 아 might have pp니까요? 뭐뭐 했을지도 모르는 맞나요? May have pp might have pp 뭐 했을지 모르는 kept 네모 치시고요. from 네모에서 keep 목적어 from ing 굳이 설명 안 해도 그 앞쪽에 나오죠. 목적어가 뭐뭐 하지 못하도록 하다. 내가 보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는 무엇을? The marvelous words 아주 경이로운 그러한 가치를 근데 어떤 가치요? Of the soul of this woman 이 여자의 영혼에 정말 경이로운 가치를 보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나의 눈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e is the most noble character. 그녀가 가장 고결한 인격체입니다. 어떤 I have ever known. 뒤에 경험이라는 현재완료 나오죠. 최상급이 쓰이는 보통의 조건들. 뒤에 in 장소가 나오든지 of 복수 명사가 나오든지 이렇게 경험의 완료가 나와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자 이래서 일단은 정답까지는 다 풀었고요. 만일 그녀의 features 이렇게 나오는데요. feature 그러면은요. 네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목구비